네, 이것은 우리 푸바오가 머물고 있는 중국의 신수핀 기지입니다. 자, 조감도인데요. 자, 보시면 이곳이 바로 푸바오가 있는 사천성의 신수핀 기지입니다. 월롱 신수핀 기지인데요. 이곳에 우리 푸바오가 있습니다. 자, 우리 푸바오가 이곳에 있다는데, 자, 일단 조감도를 보시면 이곳이 정문입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신수핀 기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곳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은 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A, 유치원 B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자, 유치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유치원 2호가 또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정말 아기 판다들의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자, 외환 1호라고 하는데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기지들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뭐 나이든 판다들도 있겠죠. 어른 판다들도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금 방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1호, 2호, 2호도 지금 두 개가 있고요. 3, 4, 5에는 지금 네 군데의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 공간이 있는 걸로 봐서 네 마리의 판다가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방이 많죠. 네, 제 생각에는 이곳이 바로 그 비펑샤 기지에 있는 삼방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암컷 판다와 수컷 판다들이 있으면서 짝짓기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5월달에 가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푸바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마지막 여기가 지금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여기 지금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추측하기로는 여기에 지금 우리 푸바오가 있는 걸로 지금 영상 속에서도 발견됐는데 여기 있는 걸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 푸바오가 이 신수핀 기지의 병원 옆에 있는 건물에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부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한 달 버티고 자,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갔던 다른 어떤 곳보다 이곳의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모두 앞서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그 일본의 판다 샹샹에 가 있는 야한 비펑샤로 간다고 하면 거기는 좀 시설이 너무 안 좋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안 가기를 빌어보면서 우리 푸바오가 이곳에서 잘 적응을 해서 부디 좋은 곳에 머물고 또 새끼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푸바오가 있는 신수평 기지의 조감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를 떠올려. 유채꽃 아래서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새꽃이 피어온 꽃에서 우리의 추억을 따스한 봄꽃 아래 키워갈게. 유채꽃 아래서 만났던 할아버지와 수녀처럼 떠나는 너를 바라보며 무거운 시간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너의 눈빛 속에 사랑과 그리움이 깊게 남아 속에서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